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있는 아재앵을 연주하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혹시 이 악기 알고 계신가요? 그쵸? 네,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아쟁총각 뭐 약간 이런 말도 유행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특히 또이 아재앵이 그냥 보시기에는 또 가야금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. 근데 이제 줄 수가 조금 다릅니다. 이제 여기 있는 이 악기는 아쟁 중에서도 소아쟁이라고 불리는데 이 소아쟁은 보통 여덟 줄로 연주를 하고 그 이제 아쟁의 이제 전신은 이제 대아쟁이라고 있어요. 그 악기는 이제 옛날 궁중에서 연례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럴 때 사용되던 악기인데 그 악기는 제 키보다 더큰한180 정도 되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그 악기는 지금 옛날에는 7줄을 사용했고 요즘은 이제 9줄, 10줄까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엄청 큰 악기가 있어요. 이제 다음에도 또 여기 무대에 설 일이 있다면 그때는 대아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있는 소아쟁은 그 처음에 해금 연주 들으셨죠? 이제 그 해금하고 같이 이런 찰현 악기입니다. 손으로도 연주하지만 보통은 여기 끼워져 있는 활대를 사용해서 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냅니다. 그래서 이 악기로 주로 연주하는 곡이 이제 남도 지방의 계면조라고 해서 그 계면이 이제 그 눈물이 얼굴에 이렇게 흘러서 경계를 만든다. 그만큼 이제 슬픈 곡조를 연주하는데 정말 특화가 돼 있는 악기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 소아쟁의 대표적인 독주곡인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산조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 악기에서 낼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기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대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장단이 징양 중머리, 중중머리, 자진머리 이렇게 네 개의 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느린 장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빠른 장단으로 이렇게 가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. 뒤로 갈수록 이제 좀더 신나지는데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셔도 이 악기의 음색을 느껴보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신명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종선류 아쟁산조 들려드리겠습니다.
Thank you.
네, 감사합니다. 아직 연주자 남성훈이었습니다.